동두천시가 주최하고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지난 9월 10일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. 이날 기념식은 사회복지 종사자, 공무원, 일반 시민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한완수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의 기념사, 주요 내빈 축사, 윤리선언문 낭독, 네,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우리 복지는 날로날로 더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노인복지는 물론 장애인복지, 아동복지, 다문화복지, 우리가 아까 얘기한 탈북민에 대한 복지도 생각하고 함께 해나갈 겁니다.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동두천시의 사회복지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날 최용덕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희망이 가득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따뜻한 동두천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.